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바라는 포도 농부의 심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열매를 바라는 포도 농부의 심정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는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심정을 포도 농부의 심정으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농부가 열매를 바라는 것이나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심정이나 같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바라는 포도 농부의 심정은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당신은 참 포도나무고 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농부, 아버지는 농부시고 자신은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또 과실을 맺는 가지 이 두 경우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와 가시를 맺는 가지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농부의 심정, 농사짓는 사람치고 좋은 열매를 바라지 않는 농부는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걸 목적하고 농사를 지으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인생 농사를 지실 때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바라는 포도 농부가 어떻게 이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가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파서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포도원을 일궈서 나무를 심고 열매를 바라는 그런 포도원 농사를 짓는 그 농부의 그 모습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그 심정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심을 때의 노력이 있어요. 심을 때의 노력. 그 농사를 시작을 할 때 심을 때의 노력. 먼저는 이 본문 말씀에 땅을 파서 돌을 채합니다. 그 땅을 파서 돌을 채야 뿌리가 잘 내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뿌리가 또 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으니까 일단 포도원을 일구려면 일단 땅을 파야 되잖아요. 땅을 파고 또 거기에 큰 돌, 작은 돌 뭐 바위가 있으면 바위도 굴려서 빗겨내야 되고 잔돌이 있으면 다 집어서 밖으로 빼내야 돼요. 그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했습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가장 좋은 포도나무. 그런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포도나무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보다 더 좋은 포도나무 없죠. 극상품, 최고의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망대를 세웠습니다. 심어놓은 포도나무가 짐승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 중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 술틀도 팠습니다. 좋은 열매 거두어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빚어내기 위해서 그 안에 술틀도 팠습니다.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 들포도를 맺혔다고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참된 교회는 여기서 비유된 포도원입니다. 참된 교회는 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는 십자가의 희생, 그러니까 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포도원을 이제 일궈가지고 거기에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는 그 아들까지,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희생의 피를 흘려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운 것은 마치 농사지는 그 농부가 열매를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그 포도원을 가꿀 때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그런 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좋은 포도원을 가꾸고 또 좋은 포도 나무를 심어가지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그런 수고와 희생은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극상품 포도 열매,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 14장의 표현들을 하자면은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예요.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정말 탐스러운 처음 익은 열매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와 같이 심을 때 노력을 하셔는데 그 노력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상상 밖이에요. 하나님은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희생의 사랑으로 그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를 심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런 희생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원 농부의 처음 포도원을 가꿀 때 그런 노력과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도원이 준비가 됐고 좋은 포도나무는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6절에 이사야 5장 6절에 내가 그곳으로 항목해 하리니. 왜 항목해요? 5장 2절 마지막에서 들포도를 맺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농부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땀을 흘려 쬐약 뱉어서 땅 파고 돌을 지하고 그게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웬걸 들포도를 맺혀버린 거야. 개포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 농부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비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그곳으로 황목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5장 6절은 이 가꿀 때의 노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포도원을 재배할 때 북을 돋구고 북을 돋아줘야 돼요. 그래야 열매 이 뿌리가 그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니까 북을 돋아줘야죠. 흙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덮여줘야 돼요. 자꾸. 그리고 또 비료 영양분을 이렇게 농부들이 공급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참된 종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는, 거룩한 참된 성전은 세워졌습니다. 근데 참된 교회를 왜 세워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복음을 일단 전해줘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포도원을 가꾸려면 품꾼들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포도원으로 비유된 참된 교회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를 가꾸고 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품꾼들이 필요한데, 바로 교회의 품꾼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품꾼으로 이제 사용을 하신 거예요. 품꾼. 포도원에 와서 누가 공짜로 일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품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삭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품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참된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전 세계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품꾼과 같은 종들이 이 땅에서 대다수가 다 가난했어요. 참된 종들이 그렇다 그거요. 가짜 비스무리한 그런 종이를 일컫는 사람들 말고 진짜 참종들은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청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자기가 있는 것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려면 많은 것을 쌓았고 뭐 얼마나 그런 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종들은 다 가난하고 청빈한 생활을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맞잖아요. 예수님이 베풀고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심지어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에는 나눠줘. 요즘 뭐 옷 없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시행이 되지 않지만 꼭 그것을 거기에다 갖다 붙였었는 돼요. 여러 가지 우리가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영육간에 우리가 돕고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신이 소유한 것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꼭 필요한 정도만. 의식주에서 꼭 필요한 정도만. 어쨌든 육체의 생명을 이제 보존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도, 기본적인 정도. 참된 종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종이라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 것으로 지방에 끼고 배부르고 부하고 그런 것을 마치 복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종들을 품꾼으로 사용하셔가지고 그 삭스는 언제 주시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영적 품꾼들은 이 땅에서 삭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다만 뭐라고요? 다만 기본적인 육체의 생명과 건강을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만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생명이 육체가 살아있어야 건강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딱 그 정도만 공급해 주시는 거고 진짜 품삯은 주님이 오셔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종들을 품꾼으로 사용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눈물과 땀과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 노력해 하시는 것은 열매를 구하는 농부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런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게 하시고 가장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참된 종들을 품꾼으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온 세계 복음을 전해서 각 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눈물과 땀과 심지어 피까지 흘리기까지 그렇게 교회를 가꾸는 그런 노력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겁니다. 이것이 열매를 바라는 포도 농부의 심정이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요. 그렇게 해서 이 신약으로 하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참된 성전이 세워져가지고 그로부터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이 전해져 각 세계 곳곳에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 동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로 땀과 눈물과 피까지 흘리게 해서 참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갖고 오셨다. 마치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을 자기의 땀과 눈물을 다 차가 바쳐서 자기가 그 관리하고 있는 그런 포도원을 가꾸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직 참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꿀 때의 노력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열매를 바라는 포도원 농부의 심정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열매를 맺을 때의 노력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또 가꿀 때,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원을 실제로 가꿀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포도원을 이제 일구기 위해서 땅 파고 돌지하고 그런 과정이 있고 또 나무를 심어가지고 북을 돋가지고 가지도 자르고 그런 것이 있고 또 마지막 단계로 이제 거두는 단계가 있어요. 추수의 단계. 그게 뭐예요?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 또 이제 뭔가 농부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맺을 때,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마지막 때, 심판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 노력입니다. 다시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셔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루터기는 예수님이에요. 참 포도나무는 줄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포도원과 같고 또 참된 포도나무 같은 그런 참된 교회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거예요.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온 줄기가 있고 온 줄기는 예수님인데 온 줄기만 있어가지고는 포도송이가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포도송이가 어쨌든 연결질이 안 해요. 거기에 가지가 뻗어나가야 돼요. 반드시 포도 온 줄기에서 가지들이 다 뻗어나가서 이 모든 식물은 온 줄기에서 절대 열매 맺는 나무가 단 한 그루도 없습니다. 반드시 가지를 펼쳐가지고 가지가 돋아나가지고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식물의 이치입니다. 모든 식물이 다 그럽니다. 온 줄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 자체이시고 너희들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지. 가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서도 가지가 나오죠. 가지는 그러니까 뭐 특정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다. 그러니까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으는 가지는,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가지입니다. 가지는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않으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립니다. 그냥 농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의 말씀도 그렇고 이사야 5장의 비유의 말씀도 똑같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포도나무와 포도원과 가지와 열매 맺는 것과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포도나무를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의 실체는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사람들을 비유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입니다.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 짓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이제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이사야 5장에 비유하자면 그 포도원 직이죠. 포도원. 이제 농부로 사람으로 하자면. 그런데 그것을 비유한 실체는 바로 그 포도원 직이는 포도원 그 주인 직이는 바로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렇게 땀 흘려서 고생해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북을 돋가주고 가지를 자라주고 양분을 공급해주고 물을 뿌려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사야 5장 2절에 결론이 뭐였어요? 들포도를 맺혔다고 그랬죠? 그러면 들포도를 맺혀버리면 어떻게 된 거? 참된, 알곡된 그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된 거. 그러면 그 가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이 돼버린 거예요. 소용이 없이. 불필요한 가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들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가지는 부득부득 잘라냅니다. 그건 아무리 놔둬봤자 소용이 없어. 공간만 차지하는 거지. 실제로 잘라내서 한 곳에 모아서 불로 살라버리잖아요. 실제로 농사짓는 농부들이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버린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무릎 과실을 맺는 가지,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포도원 농사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포도원을 일굴 때 그 과정 교회가 시작이 돼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가꿀 때 하나님의 종들을 품꾼으로 써가지고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피와 땅과 눈물을 내서 교회를 일구어 갈 때 그리고 이제 열매 맺을 추수의 기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역사에 대한 것을 이 포도원을 통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자, 이게 아주 섬찟한 무시무시한 비유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거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요. 왜냐?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를 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이건 무자비하게 제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 요 녀석 봐라. 이 가지는 아주 이게 과일을 열매를 잘 맺네. 그러니까 더 가꿔져요. 그게 인생 농부의 그 인지상정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몇 년 몇 해 놔두고 백날 놔둬도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나무, 뭐 소나무, 참나무, 뭐 이런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은 굳이 뭐 열매가 안 맺어도 그 나무 자체를 요긴하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 목재에 쓰든지 뭐 기구를 만들 그렇잖아요. 근데 특별히 모든 나무는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은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연상을 해보세요. 그걸 어디다 써요? 뭐 기둥을 만들겠어요? 문화구를 만들겠어요? 뭘만 하겠어요? 포도나무는. 진짜로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진짜 포도나무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어쨌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열매처럼 열매 맺지 못하면은 육적의 그 과실나무든 또 영적인 교회든 간에 열매 맺지 못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러면은 열매를 맺을 때 노력이 있다고 했죠. 왜 내가 요한복음 15장 2절 이 말씀이 무시무시하다고 하는 말씀이냐면은 그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2절이 왜 무시무시한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을 그 뜻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하는 거예요. 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백날 그 놔둬봤자 열매 못 맺어요. 그 가지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록 22장 11절 말씀대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도록 이제 방치가 돼버려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곳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나 반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해라. 이 말씀을 다시 요한복음 15장 2절과 대조를 해보면은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에 갖고 아주 칼끝 날과 같은 이런 아주 미세한 차이 같지만은 이게 정말 두렵고 이 무시무시한 이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실제로 농부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가지에서는 이게 꽃이 잘 피고 건강하게 꽃이 피어있고 열매를 맺을 이런 게 뭔가 보이면은 막 다 관심을 더 기울러요. 그러잖아요. 관리를 해주고. 그런데 이 녀석은 꽃이 필 때가 됐는데 꽃이 안 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생기가 없고 이 가지의 색깔이 그냥 푸른 이런 색깔을 어떤 생명의 색깔을 이렇게 띄지를 않는 거야. 푸른 녹색을. 아, 요 녀석은 열매 못 맺겠는데. 그러면 이제 농부들이 다른 가지로 해서 그걸 정리를 빨리 해줘야 돼요. 괜히 영양분만 이제 빼앗아 가니까. 그와 같이 종말의 역사가 그렇다, 그거요. 그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는 곳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의로운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의롭게 나아가 보려고 하는 생명들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아멘. 더 복을 더 주셔요. 아멘. 더 힘도 주셔요.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네 마음대로 그렇게 원한 대로 해라 해서 더 물질도 공급해 줘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뭔가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 베풀기 싫어 이러면 있는 것도 거둬가버려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 이를 제해버리고 과실을 맺는 게 더 과실 많이 맺게 그래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네가 다른 생명을 더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고 베풀고 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참 모든 애를 쓰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을 더 공급을 해주신다 이거요. 더 은혜를 주셔요. 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게 종말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때 추수할 때 그런 역사 노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포도 농부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서도 물론 사람들이 잘 안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와 은총을 입어야 사람이 바뀌는데 이 세상 끝날이 갈수록 창세기 6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보여졌고 또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 창세기 19장, 18장과 19장에서 그리고 인간 종말에도 인간 종말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강팍해진다고 그랬어요. 사람 정말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자기 인간성 개조를 위해서 이 사람은 정말 인간은 매를 뭐 때린다고 해서 인간성이 잘 안 바뀝니다. 그 매가 무서워서 다만 것을 자제하는 것 뿐이지 교도소 전과 수십 범이 교도소 들락달락해서 사람 바뀌었을까 안 바뀌어요. 다만 매와 제재가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고통스러워서 그냥 안 하고 절제하는 것 뿐이에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사람이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면 사람이 바뀌어지거든요. 그걸 우리 인생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간성을 개조시켜주세요. 제 중심을 개조시켜주세요. 이런 인간성을 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인생 열매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제 중심을 개조시켜주고 저의 인간성을 개조시켜주고 저의 죄악성을 성령에 불러서 태워서 제하여 주세요. 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완전한 인격이 이루니까 이런 기도가 끊이지를 않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단히 그런 기도가 안 끊어져야 돼요. 정말 인간성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방법에서 그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절대 안 바뀝니다. 아무리 사람이 잔소리한다고 안 바뀌어요. 잔소리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면 잔소리 더 많이 안 바뀝니다. 잘. 그러면 잔소리를 누구에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잔소리를 하는 줄 알아요?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잔소리를 듣는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바뀔 가능성이 잘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안 해요. 할 필요도 없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그냥 불의하게. 하나님 모든 걸 아십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합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 종말이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지막 때가 치달을수록 사람이 이렇게 두 부류로 확연하게 더 갈라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의롭게 좀 살아보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좀 살아보려고 이렇게 일생이 있는 생명들은 더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해라. 그냥 쭉 가던 길로 가는 거야. 가던 길로. 그 기점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방향을 향할 것인가. 한번 그 기점을 떠나버리면은 돌이키기가 굉장히 무지하게 힘듭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돌이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려. 이게 이 말씀의 경우가 계시록 22장 11절에서 불의를 행한 자 또 더러운 자에 해당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립니다. 가지를 끊어내버려요. 가지를 끊어내버리면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지. 그러나 무릎 과실을 맺는 가지 아 보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징조가 보이는 거야. 그러면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더 이를 깨끗하고 더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종말에 인종추수기에 인생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은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듣고 청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본질이 그 인간성의 질이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의 노력은 개선이 안 돼요. 그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했으면 아래에도 그런 지식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인간성의 개조가 되질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우리 조상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질들이 그 타락한 선악과의 질이 계속 유전적으로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안 돼요. 인간 스스로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나 되는 방법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로 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타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고쳐주셔가지고 열매 맺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그런 포도원 농부의 심정과 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 열매 맺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그런 생명들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은 가지 또 살아서 열매 맺는 가지를 갈라서 심판으로 오시는 그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처럼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속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속한 그런 자들로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오히려 심판고사하고 오히려 자랑할 것이 있는 또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들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